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가산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스터 달걀로 지금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예뻐 보이나요? 여러분, 밤에 산책하면 기분이 좋죠? 뭐 줄까요? 달걀 하나 줄까? 노랑 큐트 타일거다. 튤립 내일이면 피겠다. 조금 너무 유아틱하다, 그죠? 너무 유아틱해. 스납하고. 구멍난 양말, 스납해. 벼룩도 있어, 벼룩. 아까 전에 벼룩은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이웃인 미자의 몸에, 저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가렵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잠자리 채를 미자한테 휘둘렀더니, 벼룩이 잡혔습니다. 벼룩이 있는 이웃이라, 좀 약간, 이웃이라니, 약간, 조금, 그렇지만, 뭐. 이웃인데 뭐 그쵸, 어쩔 수 없죠.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저기에 새롭게 다리를 하나 건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벼룩에 지금 물렸었는데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우리 미자. 다시 벼룩을 주면은 식겁하겠지? 소니까 벼룩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해해줘야죠. 쭈쭈쭈. 그다음에 한번 다른 섬에 한번 놀러 가 볼까요? 우리 시스터즈도 했고, 오늘 했고, 벼룩을. 와, 진짜 부원관장 벼룩 주면은 경기 일으키겠다. 그것도 싫어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곤충도 싫어하는데 벼룩 얼마나 싫어할까? 벼룩이야. 얼마나 싫어할까. 와, 벼룩은 피를. 무섭다, 벼룩. 여러분, 벼룩이 옮기는 질병은 뭐가 있나? 있나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엄청 많죠, 그죠? 우리 다른 섬에 한번 가서 그거 한번 채취해 볼까요? 기랍잡이. 팔거 팔고 다 팔아버리고 다른 섬에 가서. 아, 맥주 한잔 하고 있는 해변 보면서. 오늘 날씨가 맑은가 봐요, 여기는. 자, 그럼 다른 섬에 한번 가봅시다. 오랜만에. 네팜에 팔아버리고. 팔아버립시다. 팔아버려요. 싹을 다 팔아버립시다. 이건 안 돼. 그리고 다른 섬에 가서 재밌는 것들 많이 캐오죠.
아, 재밌다. 마을 여행권을 써서 무작위 섬으로 우리 가봅시다. 지금 다른 지방은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게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게임 안에서는 공황도 없고 경제 위기도 없고 행복한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섬일까요? 여기는 가서 보자. 오, 뭔가가 많네. 아네모네가 피어 있네요. 아이고. 땅 달걀. 뽑고 잡초 뽑고. 오, 폭포에 물고기도 많네요. 다음에.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낚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무작위로 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아, 근데 여기가 나무가 좀 다른 과일이 있는 있으면 좋겠는데. 오, 달걀만 나오나? 철광석, 금광석, 금광석, 금광석. 아, 철광석 나. 그래도 여러분 철광석 많이 나왔습니다. 세 개나 나왔나요? 이 섬은 별로 그렇게 특색이 없네요. 어저께 간 섬에서는 그 대나무가 나와가지고 대나무 실컷 캐왔는데 여기는 오 해변이 되게. 해변은 되게 큰데 물고기에서 기대를 좀 해봅시다. 새로운 물고기가 니모. 오늘 오전에 니모 잡았는데 니모는 박물관에 갖다 줬는데 니모는 니모는 집에서 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 가자입니다. 이거는 이건 흔히 보는 건데 이거는 뭐야? 기수역. 민물고기인가? 여기 완전 기수역이네요. 기수역이라는 건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걸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아이씨 미꾸라지 버려 그냥. 요즘은 추어탕 좋아하세요?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미꾸라지를 먹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꺼려진다고 하나 할까? 여러분 미꾸라지 좋아하세요? 미꾸라지 그냥 갈아서 먹는다고 하니까 추어탕 같은 게 그러니까 먹는 거지 형체가 보이면 못 먹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 여러분은 드실 수 있으십니까? 되게 연못이 많은 구간인데 여기가 좀 랜덤으로 섬이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지형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좀 뭐랄까 해변이 되게 넓게 조성이 돼 있네. 그렇죠? 그리고 레시피 좀 더 좋아해. 오징어나. 어? 전류 잡았다. 쏨뱅이 잡았다. 쏨뱅이는 이게 두 마리째인데 이거 저기다가 쏨뱅이 탕 우리 그 횟집에다가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주워주고요. 어? 레시피 레베카가 보냈습니다. 야자 벽걸이 허브. 좋아. 여자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만.
저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저 딱 보면 올챙이에요. 저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아니라 다른 게 거의 수가 없어요. 자, 올챙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한번? 아이고, 도망가 버렸네. 저렇게 연못 같은 데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2인공 아니면은 철광석, 철광석, 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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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석 안 나오네요. 되게 큰데? 저 뭘까? 무슨 물고기일까? 큰잎배스? 큰잎배스인가? 너도 달걀이냐? 달걀 그만. 이거 채 줍지도 않고 갔네. 이 사면 특별, 오, 이거 뭐야? 저 크다. 혹시 혹시 이렇게 크다니. 옐로우 퍼치, 큰잎배스. 나무 달걀, 악당 달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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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아. 레시피가 엄청 떠올렸나. 와, 여기도 뭐가 되게 많네요. 부활절 기간이라서 달걀이 막 나옵니다. 뭐하고 지내셨나요?
아이고, 부러졌다. 그리고 섬 안에 또 섬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달걀이다. 달걀, 달걀, 이것도 달걀인가? 달걀. 오, 저거 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상어 같은 거 아닌가? 오, 엄청 큰데? 오, 운동도 좋아. 용어인가? 아, 먹지, 먹지. 와, 되게 크다. 야, 여러분, 저기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누구지? 그 귄터 그라스의 넙치라는 소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넙치가 말을 하는데, 넙치가 그 넙치라는 소설을 보면요, 귄터 그라스의 넙치 보면 넙치가 와서 유럽의 역사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그런 걸 이렇게 쭉 썰을 풀어나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소설입니다. 오! 이거 되게 크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뭘까? 이거 초대형이야, 초대형. 적어도 자,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지? 녹치가 또? 아, 농어네, 결국. 에이, 농어야. 농어 말고 상어 같은 거 안 나오나?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조금 있으면 낚시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과연 바다를 보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 바다를 처음 본 강아지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 진짜 강아지 너무 귀여워. 아, 솔직히 도시에 살 때는 강아지 같은 거 그냥 어찌되든 좋았는데,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어? 저거 잉어다. 동수군요. 이렇게 별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한가하게 뭔가 하는 게 좋아요. 바쁘면은 힘들어. 이것도 바쁘면 노동이 돼버려. 와라, 그래, 와라, 와라, 그래, 그렇지. 잉어다, 잉어. 비단잉어나 잉어나 둘 중 하나다. 어, 달걀이네. 달걀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달걀 그만 나와 이제 좀. 대충 다 훑어본 것 같아요. 물고기나 조금만 더 잡고 갑시다. 아직 다섯 칸이나 남았네. 목재나 캐고 갈까? 도끼가 내구성이 약해서 금방 깨지는데.
이거 어떤 분 스트리밍 한거 보니까 막 이거 동숲에 막 동물원까지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멋있어, 그죠? 저는 이 게임 한 4-5년 할 생각으로 샀는데 그분들은 한 2-3일 하고 마실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기꾼 진짜 많잖아요. 우리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을 비롯해서 수만 년 동안 굉장히 사람을 믿는 환경 그런 데서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은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기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계속 보존되어 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믿고 그래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근데 이제 서양 같은 데는 계약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그쵸, 서로 막 약속하면 철저히 지키고 하는 게, 약속하면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의심하는 문화 이런 게 더 발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요건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사기꾼 너무 많은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왜 그러냐면, 뭐 요즘 무슨 라임 사태니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무슨 다큐멘터리 봤는데 조희팔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진짜 저거 되게 커 보인다. 그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데 속지? 막 그런 거에 막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당하면 속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기 사범 이런 게 되게 많죠. 그쵸? OECD 국가 중에 몇 위 막 이런 거. 그쵸? 저기 물방개다. 저거는요, 이걸로 잡을 수 있어요. 쉬고 있을 때 이런데 딱 이렇게 딱 잡아. 이거 무서워. 그치, 물장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실제로 장난 이게 무서워요. 저 예전에 옛날에 봤는데 안돼 맞아버렸네. 왜 이렇게 큰 게 많아. 그치,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비싸 보여. 바꿔야지 그러면. 와, 또 비단이거다. 이거 비싼데 바꿔야지. 바꿀래. 비단잉어 하나 우리 집에다가 장식해놓을까? 그래야 되겠다. 하나는 팔고 하나는 장식해놔야지. 자, 갑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